근데 아까 어머님 뵈니까 엄청 열정적이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야. 좋아. 여보, 응?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깔끔하게 잘 쓰네. 왜 나한테 그래? 여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열지 말자. 우리 엄마 이런 거 진짜 못 보거든. 그리고 냉장고는 그 살림을 냉장고를 말해주는 딱 열어놨는데 이상이 거울이잖아요. 크면. 아니 배열 좀 아니 배열이라도 좀 잘해주면 안 돼? 그래도 신경 쓰이나 봐. 아무래도 시어머니 오신다 그러면 이것저것 살림 있잖아요. 김치 옆에 퍼놓으면 거의 어떡해? 냉장고 안에 정리된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냥 씻어서. 근데 문제는 있잖아. 간을 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간. 간? 그런 거 간을 해야 되지 않나? 간을 떠나서 고사리는 살짝 데쳐야 될 거야. 나물이 아닌가? 어려운데. 저도 나물 잘 못 무치거든요. 시금치도 데쳐서 무쳐야 되고. 더덕이잖아. 어려운 거다. 도라지. 도라지. 아닌가? 도라지도 한번 볶아야지. 그거.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봐. 일단 씻자. 엄마, 새싹 비빔밥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새싹 비빔밥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고사리 깨끗이 씻어갖고 이렇게 묻혀. 묻히면 이렇게 간을 봐. 그럼 간이 됐잖아. 그럼 그냥 후라이팬에 볶고 계속 넣고 마늘 넣고 바삭 집어넣고. 이 새끼가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나가고 있어 지금. 녹음해놔야 되겠다. 삶어. 삶어? 삶아야 돼. 국물 넣고 그다음에 좀 우둘라고.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귀엽네요. 큰 그릇에 넣고 소금을 해가지고 팍 빨아. 빨아. 도라지 빨아. 어? 시금치 엄마 샀는데 그냥 생시금치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넘어갖고 삶아. 장호 씨가 했던 말이 다 맞죠, 지금? 어머니가 수다맨 같으세요. 비빔밥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맞네. 손이 많이 가고. 이거 메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밥을 넣고. 엄마, 비빔밥 전문가 같아.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 머리야. 먹는 거로 끝나지만 만드는 사람 얼마나 골치 아프네. 그러네, 많다. 맛있을까? 여보가 하는 거를 좋아하실 거야, 그냥.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 사실. 그래도 아까 장훈 씨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고. 이거 씻어야 돼, 여보. 씻어주세요. 예뻐 죽겠네, 자꾸 도와주니까. 어? 앉아있어? 아니, 예뻐 죽겠다고 도와줘. 나 지금 이거 다 처음 만져보는 그거야, 음식들이야. 아, 제발 맛있어라. 맛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신감을 불어주죠. 시금치는 끓는 물에. 아, 뜨거! 아, 뜨거! 숯을 좀 흥거렸어야 되나? 조심해, 이거 어떻게 했어? 시금치도 근데 너무 살짝 짜지 않아? 네. 괜찮아? 콩나물이 이렇게 훅 끓여? 아니, 살짝. 걔네가 정신 못 차릴 때까지. 끓이면은. 근데 안 돼, 숨만 죽을 정도로 하는 거죠. 영양분이 더 날아간다고. 못 차릴 때까지. 아유. 찬물에 해? 응. 아우, 큰일 났다, 저거. 시금치 엄마가 데칠했나? 데쳤어. 데쳤잖아, 지금 우리. 아, 데쳤지. 그럼 이거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무치면 되는 거 아니지? 그치. 도라지 어떻게 알았지? 도라지 빠르다 그랬잖아. 빡빡. 밥 먹었어, 봐. 그런 느낌 빡빡. 매뉴얼을 적어 놓지. 엄마한테 한 번만 줘봐.
이거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어머니 전화 안 받으시네. 쎄. 아유. 어, 김장 만들어? 아가, 아이고 짜면 좋아. 아이고. 정정. 아이고. 정정. 소금치. 그래, 좀 살짝 한 것 같아. 요리 못하는 여자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한 번 정도는. 해보자, 맛있대로 한 번 좀. 비빔밥이 그래,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치? 어, 무섭게. 됐어? 섞어 먹으면 괜찮겠지? 뭔가 그림은 그럴듯한데. 엄마, 보사리는 이제 데쳐서 후라이팬에 했는데 콩나물은 후라이팬에 하지 마? 그럼. 후라이팬에 하면 안 되지. 후라이팬에 하면 안 되지. 엄마 화내신다. 콩나물을 후라이팬에 하면 안 되지. 뭐라지? 당연하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장훈 씨. 목소리가 바로 바뀌었는데요. 네, 어머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알았어요. 한 달 잡으십니다. 네, 네. 네. 안녕. 콩나물 어떻게 무치는 거냐? 콩나물 팍팍. 콩나물 팍팍. 나 요리학원 갈래. 내가 한 6개월 전에 그 얘기 했지. 그럼 미역국은 이거 넣고. 일단 미역국은 물 끓이고 거기다 미역 넣고. 물 끓이고 미역 넣고? 응. 미역을 먼저 불려야지. 불리다가 미역을 볶아야지. 맞다. 아, 그때 내가 안 볶고 그냥 했어요. 헐, 미역, 네? 미역 후라이팬 해야 돼. 아니야, 여기다 해도 돼. 저기다 해도 돼. 여보, 그냥 미역국 여보가 맡아요. 어. 뱅돌아지 느낌인가 봐. 내가 여기서 간장을 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간장? 돌아지 간장입니다. 햇살이 우리 소리가 됐어. 아닌 것 같아. 그냥 소금 설탕만 넣는 것 같아. 맛은 색다르겠다. 달달하고 맛있다. 됐어. 됐대요. 근데 그래도. 소금만 넣을까요? 조금만. 깝깝해. 감자튀김. 감자 같아요. 감자 볶은 거 있잖아. 당근이랑. 여보! 방법이 없어. 그 밥이랑. 간장을 저렇게 드립다. 귀엽다. 간장 한 통을 다 냈다. 간장국이네, 간장국. 저 부부 계속 저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살 거예요. 고혈압 걸려요. 고혈압.